이상을 상징하는 흥령처럼 여러분 모두 크게 도약하시고 큰 성취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경제가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중심과 수출 중심에서 벗어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그리고 수출과 내수가 균형을 이루는 그런 경제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 바로 중소기업 정책이 있습니다. 임진년 올해 저와 한나라당 우리 중소기업이 더 잘 되고 또 중소기업인 여러분들이 더 힘을 내실 수 있도록 공정거래 강화와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인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대기업자협회 유준찬 회장님 모셨습니다.